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FOMC에서 대규모 국채 매입이 논의되지 않은 데 따른 실망감이 반영됐습니다. 다우는 소폭 올랐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을 바탕으로 상승세로 끝났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0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3.7%나 급락해 72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달 예상 밖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53.5를 기록해 전월보다 올랐으며 예상치 50도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 확장세는 이달 주춤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는 56.7을 기록해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8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 사이의 격렬한 토론 끝에 FOMC가 만기 돌의 모기지 증권을 국채 재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보합권 혼조로 끝났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은 한 6포인트가량 오히려 내리면서 끝이 났는데요. 소비 심리 지표도 개선됐고 그러나 제조업 지표가 좀 주춤하면서 지표 사이에서도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할 방향성이 지표에서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무엇보다 얼마 전에 있었던 8월 FOMC 회의록, 의사록의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서 추가 양적 완화 조치 여부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 격론이 펼쳐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것이 가장 큰 악재가 된 모습입니다. 최악의 8월을 마무리 지은 뉴욕 증시였는데요. 8월 마무리하고 또 9월 증시 전망까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다우가 만선은 지켜주네요. 일단은 만선을 지켜줬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여전히 반등은 주지 못했다는 데 참 실망감을 갖고 있는 매물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미증시는 약세 출발을 보인 다음에 뭐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또 케이스실로 주택가격지수가 3개월째 연속 상승세를 보여준다는 이런 소식에 의해서 장중한데 반등을 좀 모색했지만 결국엔 또 FOMC에서 격론이 이어졌다는 결국에는 경기 완화 조치에서 한 목소리가 아니라 여전히 잡음이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시 매물에 막혔습니다. 장마판에 다시금 반등을 주면서 만선대를 지켜주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여전히 경기 매물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기 일정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건설 지표라든지 고용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경계 매물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일반선은 지켜줘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심리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시장을 반등으로 완전하게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계속적으로 매물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다고 급락도 아니지만 또 매물도 매수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반전의 모습도 기대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날 지표도 엇갈린 모습을 보여줘서 어떤 시장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좀 빚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좀 괜찮았던 지표 먼저 좀 보고 싶습니다. 소비 심리 지표는 개선이 됐는데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이달 소비자 신뢰지수였죠? 네. 일단 오늘 뭐 발표된 것 중에 가장 좀 의미 있는 것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었죠. 여기서 다시금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물론 뭐 고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소비가 그렇게 여기서 바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소비자 신뢰지수 자체도 워낙 낮기 때문에 여기서 큰 의미를 두진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시장에서 나왔던 지표들이 다들 예상치보다 하회의 모습이 나왔는데 소비자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뭐 50대를 일단 웃도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뭐 소비자 지수의 움직임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놓여져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씩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의미를 두지만 아직까지 고용이라든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지출
실내지수가 반등했다고 해서 여기서 완전하게 소비심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예상을 했었던 어떤 확장 국면을 보여주는 그 기준점을 할 수 있는 50은 넘겼고 시장의 눈높이보다도 더 높은 결과를 낳아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해서 실업률을 줄이는 고용이 좀 증가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분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비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표는 좋지 못했었는데요. 당장 지금 제조업 지표들의 안 좋은 행진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준다고 하는 시카고 PMI, 나름대로 무게 있는 제조업 관련 지표인데 이것은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일단 뭐 PMI 지수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전달에 62.3이었는데 8.9%나 하락하면서 56.7로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가 PMI 지수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인 메카인 디트로이트 지역을 포함해서 미국 제조업 경기가 주로 평가되어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구매자 관리 지수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 있게 나오고 있는데요.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50을 넘으면 일단 확장세를 뜻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수는 전달에 62.3에서 56.7로 좀 크게 밀린 것이 향후에 이 제조업 지수의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전월 대비 어느 정도 그 낮아진 그런 모습이 향후에는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있고 특히나 이제까지 제조업이 어느 정도는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시카고 PMI 지수가 추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제조업도 일단 한풀 꺾이는 그런 지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전체적인 흐름은 좀 그렇게 밝은 모습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좀 괜찮았던 지표 그러나 어떤 해석은 딱히 좋지 못했던 주택 관련 지표도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의 케이스 슐러 주택가격 지수 대도시 지역의 주택가격은 그래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해석은 별로 좋지가 못하네요. 자, 6월 주택가격 지수가 일단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데 대한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146.43이었는데 이번 달에 147.97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주택 지표들이 언젠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라든지 신규 주택 판매들이 여전히 사상 최저 그리고 역사상 최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택가격 지수도 앞으로는 또 좋아지지 3개월 이후에는 또 급격하게 좀 좋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세제 혜택 결과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은 이어졌지만 주택가격이 침체 가능성이 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될 것은 하락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지표들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해서 주택시장이 갖고 있는 그 지표들의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내일 발표되는 건설 지출이라든지 미결 주택 매매 이런 것들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에서 결국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하더라도 시장은 결국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은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나오는 주택 지표들도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주택 지표도 하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인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안 좋을 주택 지표에 일단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3개월 연속 상승했던 것은 묻혔던 것 같습니다. 주택 지표와 소비 심리 지표 좀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일단 지표 때문에 오르는 그런 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부담은 지표도 지표지만 역시 FOMC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월 FOMC에서 어떤 내용들의 얘기가 위원들 사이에서 오갔나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결국 국채를 매입해주는 이 같은 내용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만장일치는커녕 격론이 있었다. 이것이 가장 큰 악재였던 것 같은데요. 부터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일단 아시다시피 FOMC에서 이 앞전에 대규모로 일단 국채를 재매입해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한번 화답을 해줬는데요. 결국 그 안을 열어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전원이 아니라 상당히 격론 끝에 이어진 그런 재료가 아니었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시장이 앞으로 이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나갈 수 있는 데 대한 회의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MBS의 원리금을 미 장기 국채로 재투자하는 방금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고 공격적인 양적 완화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양적 완화는 그 모기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의 만기 도래분들을 계속 연장해주거나 아니면 이것을 국채로 재매입해주는 이런 방법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시장 투자자에게 부적절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거죠. 이것까지 다 시장에서 구사를 했는데 시장이 거기에 화답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이 결국 연준의 의원들이고 매파들의 입장이 아닌가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산 구매가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음 FOMC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주면서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 전치를 계속적으로 해갈 수 있느냐 좀 더 강력한 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느냐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가장 매파 중에는 뭐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인 호그니 총재 같은 경우는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추가 부양보다는 결국 시장 원리에 좀 맡겨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멈추고 빨리 실업률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양적 완화 정책을 구사해야 되는데 그 양적 완화 정책도 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좀 내비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FOMC에서 의사를 공개 결과 네. 여전히 시장에서는 결국 이런 조치들이 시장에서 크게 먹히진 않을 것 같고 괜히 마지막에 남아있는 하나의 승부수까지 먼저 띄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시장은 좀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미 시중에 사실은 돈은 꽤 많이 풀려 있는데도 돈을 더 풀어서 과연 이 경색된 신용 쪽을 풀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이 관건인데 돈을 추가적으로 더 푼다. 이것이 또한 마지막 카드인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우려감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8월 FOMC 회의에서 추가 완화에 대한 격론이 이어졌다는 점, 뉴욕 증시의 보합권의 혼조를 빚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재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빨리 다쳐서인지 일단은 반등하는 모습이네요. 네, 유럽은 일단은 저점 매수가 형성되면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마감됐는데요. 유럽 증시에서 좀 특징적인 모습은 일단은 뭐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금융주들이 하락을 했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뭐 BMW나 다임러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뭐 올코베르츠뱅크라든지 도이치뱅크 이런 것들은 또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독일 증시도 상당히 혼조를 보여주고 있고 프랑스 증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단기 하락 이후에는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은 결국 여전히 유럽 증시도 매물 속에서 하락 기조에 전거장, 그러니까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잠시 멈춘 그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여전히 미증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미증시에서 더블 디빗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재정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양적 완화를 구사해야 되는 유럽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더블 디빗 나올 때마다 그 양적 완화가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럽 증시도 미국의 더블 디빗이라든지 그리고 재정위기 극복을 양쪽에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더블 디빗 유축에서 자금을 풀자니 재정위기가 분정되고 재정위기 때문에 자금을 수거하자니 결국 더블 디빗이 우려되는 이런 모습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다만 유럽 증시는 결국에는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경기 둔화 우려, 더블 디빗 얘기가 끊이지 않는 이상 유가는 강세를 띠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게다가 여기에 허리케인 추가적인 악재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유가가 WTI 기준 급락을 했네요. 이런 유가는 뭐 상당히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10월 인도분 가격형 경우 3.7%나 하락하면서 71.92달러로 마감했는데요. 결국에는 유가의 하락이 결국 앞으로 선행될 수 있는 경기에 대해서 먼저 선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뭐 아시다시피 그 허리케인 시즌을 맞이한 그 시점에서 유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당연하지만 결국에는 그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기에 대한 측면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결국 유가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70달러 이하로 내려간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 이후에는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유가도 여전히 약세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고 유가가 약세를 주면 여전히 에너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미증시도 이 에너지 관련주를 중심에서 매물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증시에
외에서도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당분간 좀 침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6월 대도시 지역의 주택가격이 3개월 연속, 석 달 연속 올랐어도 오늘 밤에 나올 그리고 앞서서 나왔던 주택지표가 안 좋은 것, 분위기를 봤을 때 호재로서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밤에 여러 가지 건설 지출이란 지표도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온다면서요? 일단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PMI 지수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도 일단은 뭐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나 ADT 민간 고용 보고서가 채택이 발표가 되는데 이 고용 부분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건설 지출도 발표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 기존 주택 판매라든지 신규 주택 판매가 약세를 배턴을 보인 시점에서 건설 지출이 많이 증가했겠는가 이런 의구심도 여전히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도 예상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오늘 밤에 나오는 지수는 예상치는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올 때에는 어느 정도 시장은 반응할 수 있겠지만 예상치보다 하회할 때는 예상치 자체도 하회인데 그 예상치보다 더 밑으로 갈 때는 시장에 충격이 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뭐 이런 지표들 때문에 신장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미증시가 만선대를 지켜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반등의 재료들도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되는 지표들이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오늘 장을 보기 위해서 좀 눈치를 보는 그런 장이 전일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그야말로 혹독한 8월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한 5% 정도 평균, 많게는 6%대까지 밀린 지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9월에는 좀 나아질까라는 부분을 9월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미국의 고용 보고서 나오면서 그때가 바닥이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 뉴욕 증시 기준 9월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만선대에서의 지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만선이 완전히 확실한 지지선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만 14 정도에 놓여져 있는데 만 14라면 박스권 저점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미증시를 보는 분들도 그렇고 또 만선대가 깨진다 하더라도 만선대를 지켜주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아직까지 시장은 그 약세 기준에 놓여지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9월 증시 전망도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좀 어렵고요. 특히나 시장에서 나타나주고 있는 지표들이 미증시 같은 경우는 고용이라든지 건설이 전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실업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가 살아나야 되고 소비가 살아나려면 고용이 촉진되어야 하고 고용이 촉진되려면 건설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은 악순환이 물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만 선대에서는 계속 저점 매수를 보여주려는 저가 메리트는 들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증시가 여기서 뭐 9월장에서 뭐 다시금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위치에 놓여져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직전 저점대를 중심으로는 박스권대의 장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서 미증시가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여력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증시도 보면은 급락 이후에 얘가 미증시가 상승세를 보여주려면 급락 이후에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점 매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급락 이후에 계속적으로 1만 선대에서 지켜주는 저점 매수만 이어질 뿐이지 반등의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주가는 그만큼 힘이 없다는 것이고 힘이 없다는 것은 증시는 올라가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1만 선대에서 반전의 모습을 보여줄 못할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에도 대비해두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1만 선대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는 들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여기서 반 전의 모습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약간 과매도 상태인 건 맞는데 지표가 안정되지 않는 한 주가가 지금 완전히 상승 기조로 추세가 바뀌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9월 증시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리스키하다라는 전망이셨습니다. 하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 시원스럽게 반등하긴커녕 다우와 S&P500만 소폭 오르고 나스닥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국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FOMC에 대한 실망감이 컸었는데요. 역시 경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1740까지 밀린 우리 증시 오늘 어떤 흐름 보여줄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신한금융투자 신당 지점에서 김희엽 대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경기 우려 버니기 효과가 하루 만에 휙 사라진 듯 싶으니까 또 외국인들도 변심을 했고요. 때문에 코스피는 1740선까지 일단은 후퇴를 한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도 그냥 눈치 보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증시도 오늘 그냥 따라서 좀 눈치 보다 끝날까요? 네, 아무래도 저 글로벌 실물 경기가 그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금융시장 침체가 그 실물로 그 전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다고 각국 정책 당국자들이 그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은 그 하단 지지력에 대한 신뢰를 그 높여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글로벌 장기 둔화 우려가 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그 투자자들의 그 관망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그 관망세가 이어지더라도 그 우리 시장에 저평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1700선을 전후한 지지력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1700에서 1800선 사이에 박스권을 염두에 두시고 1700선 근처에서는 매수 그리고 그 이상 한번 반등을 주면 그 매도 이런 과정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뭐 어느 정도 하방은 확보를 한 것 같다. 그 하방의 어떤 지지선은 지수로 따지면 코스피 지수 기준 한 1700포인트 정도가 아닐까. 그 밑에선 사고 위쪽에선 파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이 때마침 또 9월 첫 거래일을 시작하는 날 9월 1일이어서 말이죠. 9월 전망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다 뭐 많게 아주 좋게 본다 할지라도 한 1800 초반까지 다들 박스권 전망 얘기하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중국 모멘텀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역시 경기 우려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제 9월 접어들면서 또 실적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그 2분기,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10월달에 또 발표가 될 텐데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당장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올랐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2분기까지 실적은 뭐 확실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3분기에 접어들면서 지금 IT주들이 좀 급하게 좀 빠져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그냥 단순히 전망치가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 좀 반영된 겁니다. 뭐 당장 바로 나빠지지는 않겠지만은 그 예상 가이던스 대비해서 좀 안 좋게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빠지는 상황에서 사실 반등보다는 실망 눈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그 실적에 대해서 너무 기대만 하시는 것보다는 그 실적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확인하고 가겠다는 차원에서 반등 시간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좋게 보는 분들은 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겹쳐서 어차피 네. 내수 쪽도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길게 보시는 건데 네. 그건 말 그대로 좀 길게 봤을 때입니다. 그런 게 이제 저희 쪽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그 WD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고 네. 유럽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일부 해결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좋게 보더라도 올해 말보다는 사실 내년 말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은 이게 대대상승 이런 개념보다는 좀 박스권 장사에서 제한된 움직임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글쎄요, IT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 기대감 때문에 한 9월 중에 반등이 있다면 오히려 그때 약간은 정리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뭐 내년 정도에 제대로 한번 멋지게 올라갈 그런 시장들이라면은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제 IT주들, 수출주들이 문매를 맞은 걸로 봐도 역시 경기에 민감한 쪽보다는 역시 내수와 관련된 쪽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맞는 전략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한 정부의 DTI 규제 완화의 성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를 그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사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기도 하면서 그 내수 소비 진작을 살리라는 그 정부의 의도가 그 보이는 강력한 정책이었습니다.
소비는 심리가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그 최근 소비자들의 실물 경기에 대한 기대는 그 나쁘지 않은데도 소비자 동향 지수는 계속해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토지나 주택, 상가 등 부동산 가치 하락이 그 소비자들 지갑을 그 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면에서 이번 정부의 DTI 규제 완화가 그 완화 정책의 그 내수 부양의 맥락에서 볼 수 있고 우리 정부가 내수 부양을 통한 국민들의 그 체감 경기 호전에 적극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부가 수출 이전형 회복에 집중하다가 그 내수 부양 쪽으로 방향을 튼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정부의 내수 부양책들이 그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그 관련 내수주들이 그 시장에서 좀 중심에 설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좀 종합을 하면은 전략이 이런 거네요. 슬슬 실적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3분기 실적도 봐야 되고 어떤 그쪽이 내수주 쪽이면 더 좋겠고 뭐 이런. 예, 맞습니다. 예. 뭐 앞서서도 그 내수주가 시장 전면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이미 7월과 8월을 거치면서 그 수익률이 그 차이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그 IT주의 경우 그 7월 이후 그 부진한 모습을 못 벗어나고 있고 북미시장에서 그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는 그 자동차 업체조차도 그 기간 조정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그 홈쇼핑이나 백화점 등 그 유통업체나 그 최근 규제 완화책이 나온 건설업체 그리고 의류나 화장품 뭐 이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폭도 크고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방향 전체가 그 6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그 정부 쪽에서 그 대기업 위주의 성장으로는 그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그 결론을 내리고 예. 그 내수 부양 쪽으로 그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이런 방향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아직 환율이 그 1200원대에 근접하면서 그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직까지 그 내수주가 완전 주도주라고 나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환율이 하락하고 정부의 내수 부양이 그 지속된다면 시장의 방향은 지금 빠져있는 수출회사들에서 급속하게 그 내수 위주의 회사들로 그 옮겨질 가능성도 그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7, 8월 수출주가 좀 부진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이 내수주의 이 같은 어떤 이중화는 앞으로 조금 더 환율이 더 우호적으로 움직여준다면은 내수주가 더 추가적인 강세를 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 우리 뭐, 김엽 대리님의 거의 전문 분야를 할 수 있는 건설주에 대해서 제가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대응책이 막 나온다 이런 시점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그 발표 시점이 명시화되면 그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하셨었는데 결국 발표 나고 주말에 이제 발표가 있었고 월요일에 큰 폭으로 뛰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 어떤 종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대책이 나오면 그날이나 그 다음날 정도 이제 한번 차익 실현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 일요일에 발표된 게 사실 DTI 규제하는 책에 뭐 5에서 10% 그것도 일부 쪽에서만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전면 폐지 쪽으로 갔습니다. 네. 생각보다 워낙에 강하게 지금 강도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정책이 뭐 지금도 뭐 부동산 쪽에서 일부 뭐 이제 뭐 매수자들이 생긴다든가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특히 추석 이제 항상 부동산이 추석을 연휴로 해서 움직인다 그러는데 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감소라든가 이게 눈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남은 건데 9월 말이라 그러면은 네. 그렇게 되면 기간이 많이 안 남았고 만약에 미분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큰 조정 없이 오히려 좀 큰 폭으로 사실 지금 그 실적이 호전되면서 IT주들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그래도 강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화학주들도 사실 많이 올라와 있고 네, 그렇죠. 은행주들은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살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좀 건설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보고 미분양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해서 본다면은 지금 좀 뭐 대림산업이나 지혜증권사 같은 경우 좀 상당폭 올라와 있는데 예.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현대산업개발 내수 위주로 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이나 기타 중소형 건설주도까지 지금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들 뭐 항상 움직일 때 보면은 이렇게 차분하게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바닥에서 한번 움직이고 정책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그래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은 강한 움직임을 항상 네. 보여주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해서는 항상 좀 단기 랠리가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 뭐 매수는 항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 문제가 됐었던 말이죠. 외국인들의 변심과 덧붙여서 크게 업종에서 정말 눈에 띄었었던 IT 쪽의 급락에 대한 대처법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거의 손절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기관도 조금씩 조금씩 사주다가 같이 손절하는 그런 모습도 어제 있었었거든요. 왜 이렇게 급락하는 건지 올라올 수는 있는 건지 이런 급락을 통해서 살아는 어떤 그런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뭐 제가 뭐 어떻게 보시는 이제 일관되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네. 외국인들 투자하는 방식은 저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나 이런 것보다 사실 환율이 가장 금리하고 환율이 기본입니다. 환율이 뭐 아직까지 그 120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견조한 모습은 1200원대 근처에서 네. 왔다 갔다 하니까 견조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방향 자체를 좀 아래로 보는 것 같습니다. 워낙 평가 절상을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맥락에서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실적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업체들이. 네. 하지만 그 실적이 그 2분기까지 전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을 못 보여준다 그러면은 네. 실적이 뭐 좋게 나왔지만 금액으로는 좋게 나왔지만 오히려 외국이나 기관들의 그 매도세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뭐 3분기에도 IT 업체들이 실적에 대해서는 좋게 나온다고 네네.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성장성이나 그 폭이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적게 나온다면은 오히려 지금 빠진 가격에서도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예. 하지만 그 어찌됐든 3분기 실적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런 급락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예. 아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에처럼 실적이 발표가 날 때까지 기다려서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실적 발표 예를 들면 9월 중순 정도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있을 때. 예, 기대감이 예. 이제 좀 절정에 이르는 게 일주일 정도 전인데, 뭐, 미리 다 발표는 나옵니다. 실적이 언제 나오는지 대기업 네네.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미리 그 이상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그냥 매도를 하시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외에도 뭐, 손해보험 업체, 예. 또 음식료 업체, 이런 것들도 뭐, IT업 못지않게 최근에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율 쪽이 생각보다 좀 안 움직이고 금리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르면서 그리고 자동차 손해율 이런 것 때문에 손해보험 업체나 음식료 업체들이 좀 최근에 내수주 중에서 좀 많이 빠져 있는데 네. 길게 보신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쪽도 한번 좀 관심을 그렇게 IT에만 목을 안 매신다 그러면 같이 네. 빠진 거 찾으신다 그러면 음식료나 손해보험 업체도 좀 관심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시장이 어떤 밸류에이션으로만 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죠. 정말 그렇게 따지면 IT주가 옛날에 갔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어쨌거나 내수주 쪽을 수출주 IT보다는 훨씬 더 좋게 한동안 보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손해보험이나 음식료 쪽에서 좀 많이 빠진 하지만 또한 반등의 어떤 기미가 보이는 아마 실적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종목 한 종목 정도만 얘기를 들어보죠. 예, 아무래도 IT 업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뭐 LIG 손해보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IT 업체도 그렇지만은 손해보험 업체들도 사실 지금 당장 전망이 좋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손해율 자체가 좀 마음대로 이제 올리 자동차 손해율을 그 이제 언론의 눈치를 보는 거죠. 올려야 될 만큼 못 올렸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또 성장성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나 돼야 좋아질 것이다.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러면서 좀 실망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그 LIG 손해보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동사의 그 외형을 보면은 자동차 부분의 그 외형이 뒤진다는 것을 제외하면 현대해상과 그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 보장성 보험 판매나 연금 판매 비중, 그 신계약 수익성의 구성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현대해상과 같은 방법으로 적정가를 평가했을 경우 현대해상보다 항상 한 20% 정도 저평가된 상태로 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런 차이는 시간을 두면서 좀 좁혀갈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그 신계약 성장도나 그 자동차 보험료 초과사업비 이슈로 인해서 손보사들의 모멘텀이 크게 약화된 상태지만 그래도 최근의 하락은 좀 과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주 전반적으로 그 반등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초까지는 어떤 강한 모멘텀이 나타나기 힘들지만 네. 저평가된 상태라는 점 그리고 그 자동차 손해율을 올리지 못하면서 하락한 네. 면 그리고 네. 말씀드렸듯이 빠진 종목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IT 업종보다는 네. 저평가되면서도 그 내수주 대장주를 항상 나설 수 있는 그 손해보험 업체가 좀 나보이고 그 중에 그 저평가되어 있는 그 LIG 손해보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어제 종가가 21,800원에 끝났는데 뭐 네. 오늘도 그렇게 아침부터 뭐 세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21,5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 네. 그 목표가는 뭐 말씀드렸듯이 반등 개념이기 때문에 한 24,000원 정도 1차 저항선 있는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4,000원. 손절가는 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게 또 손절하기에는 또 손절 타이밍을 잡기는 좋습니다. 전저점 네. 붕괴 시에는 예. 모멘텀이 당분간 또 이어질 수 없구나. 반등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보시고 네. 21,900원 전저점 붕괴 시에는 손절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IT 업체들의 어떤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좀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지금 많이 내린 내수주 가운데서 손해보험 쪽에 LIG 손해보험 저평가된 이 종목에 대해서 1차적인 반등 한번 노려보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과 페루가 1년 5개월간의 협상 끝에 FTA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3000cc 이상 대형차나 컬러 TV 등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매년 재고가 늘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등 우리의 주곡인 쌀이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쌀값 안정과 쌀 수급 균형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용산 역세권 개발에 경영권을 포기함에 따라 코레일은 새로운 외부 건설 투자자 영입을 통한 새 탄약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지급 보증이 여전히 난색을 피하고 있어 투자자 유치가 관건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공직자들의 재산이 평균 8억 8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56억 원으로 광역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는 11월 시작되는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사전 예약 물량이 2차 지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성남 고등지구는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아예 사전 예약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이슈엔 이슈는요, 서울현대신문 부동산부 윤홍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1년 넘게 진행이 됐었던 한국과 페루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어제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자동차하고 전기전자 부문의 수혜가 가장 크게 예상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페루가 자유무역협정 1년 5개월 만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어제 페루 리마에서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틴 페레즈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은 FTA 협상을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10년 안에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페루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9번째 교역 대상국으로 무엇보다 국내 전자 자동차 업체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페루로 수출하는 컬러 TV와 배기량 3000cc 이상 대형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가 됩니다. 또 1500에서 3000cc 중형차는 5년 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네. 자, 10년 내 모든 교육품의 관세가 철폐된다. 뭐, 당장 자동차하고 전기전자 부문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아마, 페루와 이 FTA 협정을 맺었다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한국이 페루와 손을 잡으면서 좀 길게 봤을 때 어떤 면에 장점을 기대할 수 있나요? 네, 현재 한국 자동차의 페루 시장 점유율이 23%입니다.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서 FTA를 체결하게 되면서 이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좀 앞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페루 시장에서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페루와의 FTA 체결은 또 남미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페루는 남미 국가 가운데 소득 수준과 인건비가 낮고 지리적으로 남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으로 생산 기지로의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 남미 주요 국가들과 모두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페루를 기점으로 한국 기업들이 남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자, 일본 대비해서 자동차 시장의 선점 효과도 있고 또 중남미 시장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한페루 FTA도 FTA지만 우리 쌀 걱정을 많이들 하시죠. 일단 지금 쌓아놓을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이제 생산되는 쌀을 많은 부분 매입해 주겠다, 사주겠다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내년 예상 소비량을 제외한 모든 쌀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쌀 소비량은 392만 톤인데요. 올해 480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여서 정부의 매입 물량은 34만 톤에다가 또 80만 톤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지난해 생산된 쌀 가운데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쌀 11만 톤의 매입도 검토하고 있어서 정부가 올 수확기에 사들일 총 쌀의 수준은 90만 톤 수준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쌀 처분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올해 예상 재고량 150만 톤 가운데 100만 톤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49만 톤을 긴급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도 산 11만 톤은 현재 공급 가격보다 절반 이상 싼 가격으로 처분하고요. 나머지 39만 톤은 가공용으로만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옛날 쌀을 사료용으로 쓰는 방안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당장은 시행하지 않을 방안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쌀 80kg의 가격이 14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13만 2천 원 수준인데요. 네. 농가에서 요구하는 15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비 촉진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뭐, 내년도, 그러니까 연간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을 전부 다 전량 정부 쪽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남는 쌀에 대해서 대북에 어느 정도 지원할지는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삼성물산이 드디어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경영권을 포기라는 것인데, 이제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앞으로가 더 걱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물산이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결국 내려놨습니다. 삼성물산은 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용산 역세권 개발의 지분 45.1%를 양도하는 내용의 공문을 어제 드림허브 이사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자산관리회사인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포기하고요.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 회사인 용산 드림허브 지분 6.4%만 가진 소액 주주가 됩니다. 이에 따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땅 주인이자 대주인 코레일의 주도로 새 판을 짜게 됐는데요. 삼성물산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토지 대금의 지급 보증을 설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 주도권을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시공 지분을 희망하는 외부 건설사와 기존 건설 투자자들이 토지 대금 지급 보증을 하겠다고 나설 경우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건설사들이 지급 보증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서 그리 사업 추진이 낙관적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 6.2 지방선거에 당선된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 보유 정도가 공개가 됐는데요. 평균적으로 재산을 약 한 8억 8천만 원 정도는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8억 8천만 원이라 엄청나다 생각이 들지만 광역단체장 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려 재산이 56억 정도에 이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6.2 지방선거로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과 비초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이 신고한 재산 평균 총액이 8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역단체장 8명의 평균 재산 총액은 8억 원, 기초단체장 110여 명의 평균 재산 총액은 12억 5천만 원입니다. 광역의원 620여 명은 평균 8억 1천만 원을, 시도교육감 8명은 평균 5억 7천만 원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이 재산 상황을 종합해보면 광역단체장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55억 9천만 원을 신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교육감 중에는 31억 8천만 원을 신고한 김봉만 울산시 교육감의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공직자 가운데 재산 신고 1위는 120억 6천만 원을 신고한 이재영 대구시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강화된 재산심사 기준에 따라 재산신고 누락과 허위신고뿐 아니라 자금 출처와 취득 경위, 재산 형성 과정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해 11월까지 재산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막 9월인데요. 이제 약 한 두 달 뒤, 올해 11월부터 들어가게 되는 보금자리 주택 3차 사전 예약 물량이 한 만 가구에도 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2차 지구하고 사전 예약 물량만 비교를 해보면 절반도 채 안 되는 아주 적은 물량인데요. 아무래도 8.19 대책하고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민간 분양 시장 살리기 위해서 보금자리 주택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1월 시작되는 보금자리 주택 3차 지구의 사전 예약 물량이 2차 지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 물량을 80%에서 50% 줄인다. 이런 보금자리 주택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네. 특히 3차 지구 가운데 한 곳인 성남 고등지구는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아예 사전 예약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5월에 지정한 3차 보금자리 주택 지구는 서울 항동, 인천 9월,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지구인데요. 보금자리 주택이 총 4만 800가구가 지어집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성남 고등지구의 경우 성남시가 자체 개발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성남 고등지구가 3차 지구에서 빠지면 총 보금자리 물량은 3만 8,100가구로 감소하는데요. 이 가운데 사전 예약 대상인 공공분양과 분납임대는 1만 9천 가구, 정부는 이 물량에서 최대 50%만 사전 예약으로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 예약 물량이 9천여 가구로 추정이 되는데 네. 올해 4월 2차 지구에서 1만 8천여 가구를 내놓은 것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셈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 윤홍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보합권 혼조로 끝났습니다. 그 전일에 또 버냉키 효과가 사라지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은 반등 정도를 기대했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가 오르지 못했으며 다우와 S&P 500이 소폭 오르는데 그쳤고 나스닥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밀렸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나올 지표들, 특히나 노동부가 발표할 고용보고서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관망 심리도 짙었을 뿐 아니라 소비 심리 지표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조금 주춤했으며 가장 큰 악재는 8월 FOMC 회의록에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책, 그러니까 국채를 매입해주는 데 따른 결론이 도달하기까지 많은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공개되자 시장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FOMC 실망에 혼조를 빚은 뉴욕 증시, 눈치보다 끝났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9월도 딱히 긍정적인 전망이 뉴욕 증시 쪽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장 9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뉴욕의 별달 빛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장은 몇 포인트 정도로 스타트를 해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출발 센 증시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